드라마입니다. 야, 왜? 아, 어디 있나 했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빨리 와. 아니 진짜 와, 씨 오지네 오지야. 졸라 무섭다. 쌀쌀하네. 유. 야호. 고기도 있네. 고기 맛있지. 목욕탕이 있어 근데. 아, 엄마 얘가 자꾸 여기를 무슨 오지로 왔나. 엄마 물 왔나? 물. 어? 물 왔냐고. 무슨 물이 와? 물. 물 시킨 거 왔냐고. 그래. 이게 9개 했나? 27개 했는데? 그러긴 해. 저기 9개. 9개인데 3개. 아니던데. 9개 먹었던데. 응? 뭐? 파바라니 9박스 왔더라니. 9박스? 18개. 7, 9, 아니 6, 뭐라고? 9개. 9개니까 81개네. 2개 먹었다고요? 27개 곱하기 3 하면 맞네. 81개. 응. 근데 뭐. 응. 아, 난 엄마 9개만 왔다 그래가지고 9병, 이게 9병 나온 줄 알았어. 응, 한 묶음만 온 줄 알았어. 이게 9개 왔다는 얘기지? 이게 그래 9개 박스가 1개 2, 3 이래서 해야 돼. 9개 그래 그러니까 9개가 9개 81개네 다 해봐. 9개 그래 81개야 이거. 그래 찍어줄까? 응. 나오나? 응. 뭐해? 뭐라? 도토리 어쩌라고? 응? 오야라고. 이 찍는 거 아니야? 안녕. 아 이제 근접샷을 찍기 위해서? 응, 바스트 따려고. 어 버섯. 안녕. 어우 성실한데. 성실한 카메라맨이네. 서범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뒷모습이 봐줄만 하니까. 절대 돌아보지 말게. 내가 생각한 이 브이로그나 응. 약간 이제 그 왜 사련이 숲길처럼 제주도 가시는 거 이렇게 그냥 평지에서 숲을 이렇게 느끼면서 이렇게 상쾌한 공기 마시면서 그런 힐링하는 그런 거를 이제 상상을 했었는데 지금 힘들어 죽겠고. 아니 근데 경치는 좋아. 저 봐봐. 와 이 예쁘네. 이 야는 왜 분홍색이고 갈대가. 이 뭐고? 핑크 뮬리. 뭐? 핑크 뮬리. 뮬리? 뭐 잘못된? 니도 모르잖아. 닥쳐라. 아 이거 진짜 이거 모르는 건데. 정확한 이름 아는 사람 없어요 여기. 저거 찍어봐. 잠깐만. 아니 우와. 진짜 예쁘네. 예쁘네.
성실하게 묵묵히 촬영에 임해주시는 성현지 씨. 혹시 제 유튜브에 이제 정식으로 출연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네, 얼굴 좀 가라앉으면 생각해볼게. 얼굴이 뭐? 얼굴 가라앉으면. 얼굴이 가라앉는다는. 오이 발이. 오씨 오씨. 와, 다 왔다 다 왔다. 아, 다 왔다. 후. 누가 보면 정상에 온 줄. 엄마 안녕. 안녕. 엄마 안녕. 엄마 안녕. 지금 우포늪에 갔다가 늪에 갔다가 여기 명덕 못 창녕읍에 있는 데 왔는데 여기가 훨씬 좋은 것 같아. 가까이에서 볼 수 있고. 오늘 날씨가 흐려가지고 근데도 괜찮네. 볼만하네. 오! 야! 서울 촌놈이라. 엄청 힙하다. 이게 막 돌아가네. 뭔데? 재밌나? 어. 여기 앉아 봐봐. 왜 이렇게 포즈를 황급히 하는 거야? 아까도. 왜 좀 앉아 있어 돌아다니는 거야? 괜히 나와가지고 괜히 태워준다. 시원해? 지나가는 행인이가 여기 와봐서 보여. 왜? 사진 찍게. 아 싫어. 왜? 지쳤어. 아 뭘? 느려. 나 좀 갈게. 너무 힘든데. 아 여기 있기 싫다고. 어, 사촌 동생 고향 구경을 시켜주느라 친구분을 섭외를 해가지고 친구분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뒷감당이 수습이 될까요? 괜찮습니다. 제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자발적으로 아. 저희가 나선 것이기 때문에 할 말이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동갑내기 친구입니까? 그렇죠. 언제부터 친구죠? 뭐 불알 친구까지는 아니지만 중학교 때부터? 아. 그러면 맞네요. 불알 친구. 불알은 이제 더 어릴 적에 형성이 되는 것이니까. 아, 병원 동기 이 정도 돼야 이제 불알 그렇죠. 친구라고 부르는군요. 그렇죠. 저분 조금 스팀이 많이 오르신 것 같은데. 항상 늘 스팀이 올라와 있는 친구입니다. 지금 뭐 시간도 뺏기고 뭐 체력도 뺏기고 그렇죠. 돈도 뺏긴 그런 그런 상태라서 굉장히 이제 지쳐 보이시는데 뒷수습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괜찮습니다. 네. 너무 보기 좋은데. 어때요? 맛있게 드십시다. 어디 있어? 오, 귀여워 귀여워. 여기는 페퍼민트인가? 모르겠어. 귀여워.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오신대? 안녕하세요. 와, 진짜 진하다. 양말 가져왔네. 이거 말고 딴 것이네. 양말. 아야. 진짜 차가 많이 막혀. 맛있네. 이거 바르는 기가 이거 뭐가 없노? 잘 안 나와서 그거를 뽑아서 하신다. 에이. 옆으로.
선크림을 바르긴 발라야 될 텐데. 스틱형이야. 응. 어? 벌써? 아, 창녕. 에서 시간은 오늘 끝입니다. 다시 서울로 가면 졸라 피곤하게 살겠지만 그래도 좋았다. 저는 다음 브이로그에서 뵐게요.